경치를 보면 수학 공부가 잘 된다. 보자. 그거 보면 비례배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말을 알아도 일단은 비례배분. 그 다음에 뭐 다른 거이말 뜻까지고는 이해가 되잖아. 그래서 봐봐. 요거 밑에 거 볼게. 구슬이 어디야? 요거 하지 마. 아닌데. 그렇게 할게. 구슬이 15개 있는데, 들고 하니까, 요번, 아, 오랜만에 들고 하니까 좀 그렇네. 15개 있고, 형이 6개, 동생이 9개를 나누어 가진다, 이라면, 15개 중에서 형은 6개, 동생이 더 욕심이 많네. 15개 중에서 9개, 동생은. 이게 비례배분이야. 그러니까, 형과 동생의 개수를 더해가지고, 동생의 개수하면 동생에 대한 비례배분이고, 형과 동생을 더해가지고 형의 개수를 분자로 두면 형에 대한 비례 배분이야. 배분, 나눠준다란 말은 비례해서 나눈다. 형은 6개, 동생은 9개. 이렇게 분모에는 전체를 적고 분자에 형 또는 동생. 이렇게 하면은 15개 중에서 형은 9개 가졌다. 아, 동생은 9개 가졌다. 형은 6개 가졌다. 이런 뜻이야. 이게 비례 배분이야. 고등학교 올라가더라도 이거 좀 쓰이거든. 분수식에서 좀 쓰인다. 확률에서. 그렇게 이렇게 보면은 요 봐봐.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그러니까 형이 두 개, 동생이 세 개라면 분모에 두 개와 세 개를 더한 다음에 형의 개수 2, 5분의 2가 형에 대한 비례배분이고 2 더하기 3에서 동생이 3이니까 5분의 3은 형에 대한 비례배분이야. 그래서 15 곱하기 15개가 총 있다 치면 15개에서 5분의 1을 곱해주면 곱해주면 이렇게 봐봐. 요거 대각선으로 약분되고 이거 3이 되지. 그 다음에 3 곱하기 하면 6개. 그래서 형은 6개 가져가고 나머지 계산 안 해도 돼. 빼주면 돼. 15 빼기 6 해가지고 요 계산 말고 형을 알았으면 전체 15개에서 형의 개수를 빼면 동생의 개수야. 이렇게 계산하는 여기 있구나.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다.